김성대. 아 진짜 디파일러 정말 잘 치네요. 네, 그러니까 김성대 선수가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박지수 선수도 뭐 예, 그렇고요. 그 타이밍 러시 잘하는 선수들이 뭐 야 뭐 시간을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김성대는 시간을 뒤로 늘리면 됩니다. 예, 김성대는 일단 디파일러 나올 때까지 시간을 한정 없이 뒤로 늘린 다음에 디파일러 딱 뜨고 그 다음부터 시간을 제대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김성대한테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야 대단합니다 김성대.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보신 바와 같이 김성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김성대 조 1위, 신상문 조 2위로 8강 진출을 했고요. 김태균과 김정우는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구성훈과 이영호 두 명의 선수가 대결합니다. 선수를 만나 보시죠. 16강 탈락 위기에 놓인 구성훈. 최종 경기를 상대로 구성훈의 함정 가르는 마법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대한항공 사리그 시즌2 16강 구성훈 대 이영호. 구글의 감비상 대한항공 사리그 시즌2. 자, 두 번째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팬들과 함께하는 세리머니 팬들의 상승에 거듭 스타플레이로 성장하고 있는 구성훈. 이기면 재경기, 자력으로 재경기 만들고 방금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구성훈 선수가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이런 포부를 밝혔었고, 그래서 이제 매경기 끝나고 이제 세레머니도 준비하고 막 이런 이벤트 만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8강까지는 세레머니 하지 않겠다. 8강까지는 무조건 경기 내적으로 경기 그 자체만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불타고 있어요 지금 아주 구성훈. 네, 얼굴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네. 안경 치고 끝이니까 세레머니가 뭐가 없습니다. 뭐 상대전자에서 3대6 비공식점 포함 3대8로 압도적으로 이영호 선수에게 좀 밀리고 있지만 2010년대의 구성훈은 예전의 구성훈은 다릅니다. 왜? 테란젤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최근에 이영호를 이겼었거든요 구성훈 선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성훈 선수 오늘도 힘을 내서 3자 재경기 김병헌 구성훈 이영호 세 치가 쭉 올라가서 여유가 있거든요. 그 경기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데 문제는 프로리그부터 시작해서 개인리그 WCG까지 진짜 전화통일 전화병정을 이영호가 문제예요. 네, 프로리그 우승하고 나서 그래도 이영호 선수가 말 그대로 이렇게 전하자면 네, 김인환 코치에게 물었거든요. 그래도 영어 좀 놀지 않았어? 안 놀았다. 전혀 안 놀았답니다. 야, 이영호 선수를 표현하는 김인환 선수의 얼굴에, 김인환 코치인데, 코치의 얼굴에, 야, 정말 지독한, 동생, 지독한 우리 선수, 지독한 우리 후배, 그리고 살짝 약간의 존경심마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조금도 안 놀았답니다, 이영호. 그러니까 전례가 없거든요. 이렇게 싹 쓰리는 선수가요. 그렇죠. 1년 내내 이영호가 안도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여러 대회와 팀을 진짜 다 먹게 생겼어요. 네, 항상 강력했지만 2010년 들어서 더욱더 강력해진 이영호 선수. 사실 전종족전을 70% 승률 이상으로 끌어올린 얘가 예전에 그 최연소 코치가 딱 한 번 있긴 했었는데 그것도 40점 미만이었지. 이렇게 이영호가 100점을 넘겼는데 세종적 상대로 70% 승률 이거 유일합니다. 네. 네. 자 차를 대면서 연습실과 본인이 평소에 하는 환경과 똑같이 만들기 위험입니다. 앞으로 결승 연습하는 그 KT 연습실에서는 색깔도 맞출 때 됐습니까? 연습실과 똑같은 칼라로 그만큼 똑같은 위험. 그 실력 그대로 내뿜으라 이겁니다. 네, 그 게임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라고 할지라도 한 키보드가 평소에 한 1cm나 1.5cm 정도 어긋나 있으면 그 느낌 오거든요. 아 이거 뭔가 좀 다르다. 내 팔의 위치가 약간 다르다는데 프로게이머급 그 중에서도 특히 이영호급 되면 1mm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네. 네, 구성훈 선수 테란전 최근 4연승으로 1패 괜찮은 성적이고 이영호 선수는 사실 최근 10경기뿐만 아니라 종족 가리지 않고 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한 뭐 6월 정도에 약간 뭐 좀 그 흔들림이 있긴 했습니다만 바로 흔들려도 될때 흔들리는 게 이영호였는데 이런 중요한 데도 안 흔들려요. 그래도 태태전은 6승 4패로 약간 좀 별로네. 근데 초기에 좀 졌고 최근 6전에 5승 1패입니다. 태태전도. 예. 구성훈과 이영호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누가 이영호랑 지금 뭐 비슷비슷하겠습니까? 네, 뭐 지금 어떤 그 밸런스적인 부분 이영호 선수의 능력치는 아주 그런 형태. 구성훈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영호 선수보다도 좀 타이밍을 노린다니까 좀 잘 찌르는 플레이가
일품이기 때문에 실제 최근에 그 프로리그에서 이영호 선수를 잡았을 때도 그 초반에 또 찌르기로 이영호 선수를 궁지로 몰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무난히 흘러가면 분명히 이영호 선수가 좋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성훈 선수가 최근 좋아진 어떤 테란전에서 이영호 선수의 초반을 공략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누가 과연 이영호 상대로 해서 진짜 안정적인 운영, 재단 한번 심상부터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상대편이 전진, 뭐 작전 이런 뭐 준비해 올 것 같으면 이영호가 초반에 안정적으로 타이밍만 넘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영호는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막고 또 경비병 배치하고 어떻게 해도 결국은 빈틈을 찾아가지고, 예, 보물 하나 훔쳐 나올 수 있는 게 또 프로게이머와 프로게이머의 어떤 승부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내용 뭐 들이다 보니까 구성훈 선수가 그렇게 완벽한 이영호 선수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빈틈을 발견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예, 하여튼 뭐 태풍의 눈에서 경기 펼쳐지는데요. 구성훈 선수는 태풍의 눈에서 공식전 2전승이지만 태태전이 없고 이영호는 공식전이 7승 1패. 아, 좋아요. 태풍의 눈. 예, 그중에 태태전은 딱 1승밖에 없는데 딱 1전 1승. 그게 어떤 경기였냐면 정말, 예, 너무 빗나서 눈이 멀 것 같았던 그, 예, 전태양과의 속도전. 예, 그 막 번쩍번쩍 막 뭐 이랬던 속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승리, 그 1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진 태태전 1승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 그렇습니다. 자, 구성훈의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대로 해야 되거든요. 맞춰갔다가는 이영호의 현재 경기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재경기를 통해서 또다시 김명훈, 이영호 선수와의 어떤 재경기, 이건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 이 기회를 좀 살려야 되겠고요. 네. 자, 이영호 입장에서는 뭐 그냥 삼성 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자, 이영호가, 근데 이영호는 진짜 오죽하면 WCG 신상문 연보선 경기에서 선수들이 두 명이 그 얘기하면서 이겨도 이영호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신상문 그리고 연보성이요. 네. 아, 이영호에 대한 이 두려움은 다 느린다 봅니다. 부담감은요. 뭐 하지만 뭐 신상문 선수는 약간 달랐죠. 영호, 이기면 영호랑 하는데 재밌겠네. 영호라면 좋지 뭐 재밌겠네인데 졌어요. 네. 네. 아주 뭐 재미있게 경기해서 결국 2대0으로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이기면 3승, 이영호 조 1위, 김명 선수는 이제 2승 1패로 또 두 명의 선수가 1, 2위로 진출을 하고요. 구성훈이 이기면 2승 1패 3명이 되면서 3자 재경기가 펼쳐집니다. 현재 이영호 선수 뭐 준비 상태가 조금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8강 투어 여러분께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투어는 이렇습니다. 8월 27일입니다. 다음 주쯤 되겠네요. 8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 경기장에서 저희가 스타리그 8강 갑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 경기장에서 스타리그는 해수욕장에서는 저희가 처음이죠. 네, 해수욕장 하면 이제 뭐 네. 프로리그 생각나죠. 그렇죠. 예, 부산은 저희가 뭐 덜어 갔습니다만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고 예, 뭐 그런 물론 저도 이제 광안리에서 중계를 해본 적이 있긴 있지만 뭐 거의 저는 별로 몇 번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광안리에서, 예, 우리 스타리그도 드디어 해수욕장에서, 예,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6시 30분부터 진행되는 8강 투어 많은 분들의 직접 관람과 함께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올라갈 것이 꽤 유력한 선수 뭐 이영호, 이재동도 있고요. 또 송병구도 올라갔고 뭐 이 정도 대진 또 김명호 선수도 이영호 삼성을 끝내면 올라가거든요. 기가 막힌 대진의 8강 해운대 투어예요. 네, 올라간 선수는 다 최근 기세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아주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양 선수들 모두 다 들어왔고요. 종족 선택까지 끝났습니다. 시작해 좋다는 사인만 나오면 이제 바로 태풍의 눈에서 펼쳐지는 양 선수들의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이영호 승리 시 이영호 김명훈 1, 2위 진출, 구성훈 승리 시 3자 상위 재경기 다음 주 월요일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어. 상시다 경기 시작하세요. 과연 그렇게
D는 그룹 B는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자, 그동안 선수 본인의 팬들 간 약속 세레머니 그것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지. 그러면 일단 살아야죠. 근데 치면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대이긴 합니다만 최근 이겼었던 그 좋은 기억과 더불어 테란자한의 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쉽게 구성훈 선수 한번 올라가 볼 생각 해봐야죠. 네, 구성훈 선수가 지금 그 채팅을 통해서 이영호 선수에게 참 오만한 심리를 걸고 있어요. 예, 네, 뭐 막 비글보드라도 봐달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WCG에 외국 가면은 뭐 기념품 사다 나오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자, 근데 뭐 경기 전에 이렇게 편안하게 긴장을 푸는 얘기는 가능하고요. 자, 태핑의 눈입니다. 과연 재윤기가 날 것인지, 이영호, 김명호 두 명이 발각할 것인지 가려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구성호 선수의 진행인데 이곳이 오렌지 섹터란. 자, 그리고 지금 이영호 선수가 경기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뭐 한 10초 20초 만에 바로 중단 요청을 했어요. 자, 문이 방음벽이 열리고 하기 때문에 뭐 선수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말씀은 저희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인가 보네요. 예. 그 이어폰이 이제 뭐 그냥 진짜 PC에도 이어폰이나 뭐 스피커 같은 거 이렇게 별달리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괜히 잘 안 들리고 접촉이 좀 좀 어긋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죠. 시작하자마자 아마 소리가 좀 잘 안 들렸던 모양입니다. 네. 네. 자, 심판이 뭐 직접 그 뭔가 기능상 문제가 있다는 것 그 장비에 뭐 이어폰을 보이는데 확인을 했으니까요. 자,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바로 이영호 선수가 PP 경기 중단 요청을 했고요. 네. 자, 사운드 부분으로 이영호 선수의 제스처나 뭐 심판과 이야기 모습으로 뭐 그렇습니다. 네, 저게 뭐 이어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 하드웨어적인 또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디오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해결이 가능한 건지 어떤지 뭐 심판과 진행 요원이 이제 붙어서 자, 보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자, 바로 포즈가 걸렸기 때문에 뭐 선수들은 뭐 경기 뭐 그 몸도 만들었는데 경기 중단돼서 그렇지 어떤 뭐 작전 노출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음벽이 열리기 때문에 현재 속행될 수 있는 사정이어서 경기 관련된 말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B 김명훈, 박재혁, 구성훈, 이영호 네 명의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박적 선수는 탈락이 확정이 됐고 이영호 그리고 구성훈 재경기 가능성이 있는 경기에서 잠깐 경기 중단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중단이 된 상태. 구성훈 선수는 도대체 뭔 영문인가 모르고 있어요. 심판이 상황 전달하네요. 네, 저 그 반드시 필요하죠. 뭐 이러저러한 일로 상대 선수가 그 경기 중단 요청을 한 거다라는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죠. 예, 그 선수한테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여튼 PP 요청에 의한 경기 중단이 발생을 했으니까 심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브리핑을 해야 되고 뭐 주어진 시퀀스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심판은 어떤 뭐 이렇게 고쳐서 지금 잠깐 포즈 상태에서도 고친 다음에 경기를 속행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경기 중에 이거 뭐 그 수리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재경기를 통해서 일단 뭐 그 문제를 좀 그
해결을 심판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심판의 의견, 심판의 판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스포츠협회 임경 심판입니다. 네, 판정 내리겠습니다. 그 시작과 동시에 이영호 선수의 그 이어폰이 한쪽이 갑자기 안 들리면서 이상한 사운드 소리가 들려가지고 PP를 요청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확인해보니까 이영호 선수 개인 장비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일단은 지금 고쳤다고 하는데 확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경기 초반이고 그러니까 재경기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 심판은 오디오 문제인데 재경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훈과 이영호의 대결, 태풍의 눈, 재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을 깨고 다시 방 준비하고요. 야, 그래도 정상적으로 쭉 나간 것보다는 뭐 큰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극초반이어서 네. 아주 진짜 시작하자마자여서 비교적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기 중에 발생했더라면 이제 경기 흐름이나 선수의 느끼기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그나마 다행이죠. 네. 아무튼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구성훈과 이영호의 대결. 자, 이제 방을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연습 경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심판도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들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가 가면 갈수록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완전 해결될 때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요. 네, 이거 몇 년 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 예전에 몇 년이 아니라 한 거의 막 6, 7년 전 일이죠. 그 시각장애인 아예 안 보이는 정도의 중증 시각장애인인데 소리로 듣고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그 소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폭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쪽 이어폰에서 들리느냐, 저쪽 이어폰에 이제 오른쪽에 들리냐, 왼쪽에 들리냐, 멀리 들리냐, 가까이 들리냐만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전황 파악이 돼서 플레이 자체가 가능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신체의 오감을 모두 총동원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펼치는 선수에게 한쪽 이어폰이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럼요. 예. 자, 양 선수들 모두 다 들어왔고요. 종족 선택까지 지금 냈습니다. 태풍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두 번째 경기 구성우가 이영호와 구성훈의 대결. 자, 태풍의 눈입니다. 과연 어떤 순간 펼쳐질 것인지. 자, 선수들 다시 한번 경기 시험 호흡 한번 하고 가볍게 퇴근한 다음에 제대로 자신의 실력을 총동원해서 멋진 경기를 펼쳐주리라 믿습니다. 경기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구성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것이고요. 자, 파란색 차량 구성원, 이에마트선은 이영호입니다. 보라색이에요. 자, 앞서 신상무는 저도 8강 진출입니다만 이영호는 지면 재경기예요. 입장이 다릅니다. 이번 거 친구를 한 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2대1로 하자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은 이영호 선수가 아마 하죠 할 가능성이 약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잘 보라고 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망치세요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가시는 모양이네요. 아이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참 괴로우시겠네요. 자 일단 뭐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노벨업 더블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런 플레이를 좀 겨냥해서 전진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센터 배럭을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양 선수 모두 다 초반에 뭔가를 시도하겠어라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 선수 아주 그냥 예. 진짜 사나이로 그리셨네요. 네, 눈매가 매우 닮았습니다. 예. 이것도 이용호 선수인가요? 네. 입이 닮았네요, 이건. 네. 네,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뭐 조금 전진해서 배럭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양 선수 모두 다 똑같이 일단 배럭을 먼저 올렸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적으로 많이 앞서 있는 이용호 선수는 최대한 그 안정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뭐 네, 지금과 같이 플레이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구성훈 선수는 뭔가 그 초반에 그 좀 전진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찰에 있어서라도 약간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 예. 양 선수 모두 다 원배럭 더블인데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 원배럭 더블을 자주 선호를 하고 있고 특히나 예, 테란전에서 원배럭 더블 이후에 뭐 투스타를 쓴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 근데 구성훈 선수는 초반 노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지금 운영 싸움을 네.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언제부터든 다른 갈래의 길을 타겠죠. 예, 그러니까 구성훈 선수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전진배럭 한다든지 아니면 전진배럭의 머린으로 뭔가 재미를 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빨리 뭐 뛰어서 날리고 뭐 이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그 유리한 출발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똑같아요 지금 완전히 네, 구성훈 선수가 태태전 준비를 정말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엿보인다라 할까요. 예. 네, 상대가 혹시나 뭐 원팩 멀티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벌초가 달려있을 때는 측면에서 네, 안전하게 벙커를 지어줬고요 모두 다. 네, 그리고 먼저 정찰병을 보내는 저 구성훈입니다. 물론 방향은 잘못했습니다만 자 구성훈 구성훈이나 이영호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분명히 뭔가 카드를 가져왔을 것인데 아직 꺼내진 않고 있어요 구성훈이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이영호라면은 오늘 구성훈 선수에게 1등을 맞는다고 해도 이영호, 구성훈 그리고 김명훈 세 명이서 재경기라는데 그 중에 2등 안 해도 못 들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명훈에게는 어떤 테란이라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어떤 테란이라도 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구성훈에게 오늘 돌미를 잡혔는데 한 번 더 했을 때 또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이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면 탈락이라는 각오 그런 정도 각오까지 하고서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200몇 명 중 프로게이머 6개월째 이영호가 1등입니다만 3명이 몇백 경기는 모르겠지만 3명이 딱 두세 경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 투스타인가요? 야 이거는 지금도 예. 야 이제 구성훈입니다. 이제 구성훈이에요. 네 원래 이런 플레이를 좀 이영호 선수가 최근에 많이 썼는데 야 구성훈 선수가 오히려 투스타를 선택했다. 저 장점은 아무래도 팩토리는 부족하겠지만은 예, 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스를 네. 모아주면서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 정찰도 함과 동시에 좋은 위치에서 적은 병력으로 자리 잡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영호 선수가 원래 잘 썼는데 역으로 오늘 구성훈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아머리 뭐 볼 것도 없이 아머리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 뭐 보고 플레이를 예, 하는 양 예, 딱 그 투팩에서 그냥 바로 이제 아머리 올라가는 모습 나오니까 뭐 관중석에서도 와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딱 이 장면만 보면 선수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지만 네, 사실 이런 식의 빌드의 시작이라면 예, 이거는 이영호 선수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아머리까지는 좀 그러려니 해도 바로 이어서 아카데미까지 짓는 거는 정말 지금 이영호 선수 정찰 안 했거든요. 정찰 안 한 정도 아니라 보내질 않았잖아요 아예. 근데 그러니까 겁날 게 이게 이거밖에 없나 봅니다. 이것만 대비하면 끝난다고 끝 뭐 네. 별거 없다고 생각하라면 다른 작전은 네. 현체전을 막을 수 있으니까 네, 이영호 선수의 어떤 자신감을 알 수 있는 눈치 네, 뭐 경기 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예, 구성훈 선수가 이제 팩토리 병력 위주로 플레이를 했다면 상대방의 심리 같은 걸 갖다가 대충 꿰는 거죠. 나 이영호하고 경기를 하는데
팩토리 가가지고 벌처 탱크 이런 걸로 승부 보려 그러면 원벌처 찍어서 보내게 돼 있어. 이런 그 네.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저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는 구성원 선수가 레이스로 많은 이득을 취하기가 좀 힘들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변수가 있는 게 아예 대각선의 어떤 그 지상으로의 러시 거리가 좀 먼 거리였다면 구성원 선수가 레이스로 계속 견제해주면서 예 후반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세로 방향이라서. 이영호 선수가 팩토리를 앗수 없을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진출도 빠를 수가 있거든요. 이영호 네. 선수가 자, 팩 4개째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 예, 자, 정면 쪽 큰일 났어요 지금 구성원. 예, 우리 본진에 일꾼도 안 보냈으면서 예, 레이스 2기 딱 날아가 보니까 그 2기를 보고 부랴부랴 최선의 이런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딱 가보니까 앞마당에 골리앗 2기가 오오 성곽 딱 넘어가니까 골리앗 2기 또 나와 삥 돌아서 가는데 아카데미 딱 지어져 있고 양쪽에 컴퓨터 다 달... 야 정말 네. 이러면 뭐야 이거 하는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성 선수가 레이스를 지속적으로 모으기보다는 야 이거 이 상태로는 내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힘들죠 이건. 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지상 병력을 늘려주고 있는 거. 왜냐하면 레이스를 더 모아서 재미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더 저 레이스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게 만들어줘야 이영호의 어떤 진출을 조금 늦춰요. 늦춰야 지금 뒤늦게 따라가 있는 팩토리에서 병력을 모을 수가 있는 아, 거거든요. 그럼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레이스를 또 아무렇게 네. 전혀 안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반은 100원 들여서 50원어치를 해야죠. 네, 저 눈치는 정말로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 아 그래도 컴퓨터 쓰게 만들고 톡 치고 빠진 구성호 선수의 힘리전은 네.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이영호 선수의 진출은 아주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가 있어서 아 이거 구성호 선수 잘해야 됩니다. 지금 네. 자리를.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맞아야 돼요. 아 예예. 예. 아 그러니까 저 레이스는 네. 좀 지속적으로 살려서 그렇죠, 예. 신경 쓰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떨구면요. 이거 0레이스 허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건 뭐 투스타를 갔는데 가보니까 기다렸다는 듯 골리앗과 예, 뭐 이런 거 대응되어 있는 이런 거 너무 깊게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니까 예. 그냥 우격사점으로 들어가요. 이걸 옆구리로 맞고 이영호 선수는 이걸 알고 이거. 있었어요. 야, 그래서 그냥 끝나겠는데요. 네, 예, 말씀드렸듯이 그 레이스가 피해를 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이영호를 묶어둘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 묶어두지 않으니까 이영호는 레이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팩토리에서 어차피 앞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야, 올라오고 끝나겠는데요? 와, 이거는 정말 네. 정말 놀라운 게 이영호에게 그렇게 심리적으로 구성이 당했지만 그래도 이영호 선수의 전진을 늦추기 위해서 탱크 전진 배치해갖고 바로 배치해둔 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영호가 병력을 돌려서 옆에서 쳐서 탱크를 한 기씩 각기 격파하는 장면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놀랐습니다. 네. 지금 네, 놀라가지고 네, 말도 약간 막히는 구성호 선수도 이영호 선수의 진출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나가서 왜냐하면 본진에서 앞마당에서 막는 거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호 선수가 측면 공격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한 방 맞고 뺄 줄 알았는데 자신있게 야 정말 귀신이랑 하다 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살립니다. 이제는 이영호 선수는 예 드랍시 뽑아가지고 본진까지도 실어 나르는 플레이가 가능해서 아 구성호 선수 굉장한 위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영호 아직 봉쇄된 건 아닙니다. 불안불안합니다만 다른데 센터가 있긴 있어요. 구성호도 예, 구성호 선수의 이제 뭐 최후의 도박수 예, 뭐 12시형 멀티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3시 지역의 이제 몰래 멀티가 최후의 구성호의 도박수다. 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앞마당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네. 10분 만에 최후 방어선이 앞마당이에요. 자, 뭐 물론 지금도 이제 이영호 선수가 훨씬 좋은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영호 선수가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구성호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 지금 드랍십이 네. 예, 키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 최소한의 수비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놓고서 벌처 드랍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드랍십을 통해서 교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추가 확장기지 찾고 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병력 드랍십에 태워서 따로 뺄 엄두가 날까요 지금? 그래도 네. 선타 치는 거예요. 선타. 네, 대륙 선타를 치는 밖에 없어요. 제대로 통했어요. 네. 한 방도 꽉 골리앗 잡고요. 네, 이제 병력 규모 계속 차이가 납니다. 세시 멀티는 지금 확인을 했고요. 이영호 선수가. 아, CC 열 네. 가이. 자, 그런데 일곱 명을 뺐습니다. 일구 사냥이라죠. 그렇죠. 마인드로 길 막고. 네. 여기 사냥해야 돼. 둘 싹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유닛 가운데 차이를 줄여야 됩니다. 네, 이 플레이는 정말 좋긴 좋았는데. 자, 마인드 활동하죠. 네, 어쨌거나
마인제거용으로는 골리앗이 제일 좋은 유닛이긴 하거든요. 네. 중에서. 아, 이게... 어차피 중국 SB 하나를 더 잡아야죠. 그래도... 예, 이러면서 병력이 빠졌을 때 구성원 선수로 전진해 있던 예, 이걸 빨리 걷어내야 숨통이 트이고 12시도 보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정면 병력 있습니까? 있어. 빨리 밀어야죠. 빨리 밀어내야 돼요. 아니, 12시를 돌아가고 있어. 12시 돌아가잖아요. 네, 벌처가 활약하고 있어. 병력이 빠졌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좀 늦는데요, 구성원 선수. 자, 그러면 또다시 일본에 실어 나를 겁니까? 아, 이거 수병이거든요. 네, 벌처를 교란한 다음에 병력 그동안 뽑아놓은 거 모아가지고 쫙 하고 이제 뚫어내야지. 벌초의 네. 교란 자체가 주목적은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성공했어, 됐어, 몰아갖고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문단속이 바로 또 돼버려있어. 이런 그러니까 네. 다 채비 갖춰갖고 다 내보낸 애들 도로 물려갖고 그 자리에 가서 도로 갖다 막았어요. 이게 뭡니까? 네, 지금 어쨌든 구성 선수는 드랍십을 통해서 계속 흔드는 수밖에 없는데 이영 선수 입장에서 이제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막아놓고 야 이게 12시 파악 여부가 중요한데 12시 이제 들어가 파악이 되죠? 그럼요. 만약 12시 맞아도 이 타이밍에 파악이 되면 아이고 구성원 선수의 미래는 정말 불투명합니다. 12시 아우 지금 활성화 정도가 다른데 그나마 12시도 못 돌리게 생겼어요 지금요. 아 바로 병력 12시 응징하러 가죠. 골리아탄의 비싼 센터가 깨집니다. 뭐 띄움은 뭐 더 앞게 맞으니까 예. 아, 이제는 구성원 선수를 이영호 선수가 완전히 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밀어넣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면으로 벌초 동반에서 뛰쳐나오고 병력 빠졌잖아요. 12초 병력 빠졌잖아요. 구성원 지금 이게 아닙니까? 기획이 네. 병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안 나가면 언제 나가죠? 라인도, 언제 지금 아니면 언제 나갑니까? 라인도 지금 좁아서 이게 넓으면 모르겠는데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지금 SB를 던져주고 나가야죠. 병력 빠졌을 때 네. 지금 아니고 또 있습니까? 더 위에서 할 수 있나요? 뚫는다 해도 손해를 안 보고 뚫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나갈 수밖에 SB 동반 나가야죠. 못 들으면 지지예요. 네. 못 들으면 지지. 어차피 못 네. 들으면 지지입니다. 어차피 지금 못 나가도 지지예요. 네. 못 들으면 지지인데 뚫어도 네. 뚫어도 아 피해가 엄청납니다. 네. 극심한 피해를 감수하고 뚫어야 네.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이건 뚫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해야죠. 근데 뚫어놓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서 병력 출혈이 크고 더군다나 지금 뚫지도 못했습니다. 네, 지금 뚫는 시도만 하고 있지 뚫지는 못했어요. 한번 또 갑니까? 이제 던질 SB도 없지 않습니까? 그 구속 병력이 또 없어오거든요. 네, 이번엔 벌쳐 던지면 전진. 그런데 뚫는 탱크보다 막는 탱크가 더 많아요. 네, 네. 아 예전에 그 박성균 선수하고 정명훈 선수가 서로 감옥 플레이 주고받을 때는 진짜 이제 네, 엄청난 벽을 쳐갖고 감옥을 만들었죠. 근데 이영호는 병력은 내가 더 수척고 지금 경기병들 보니까 경력은 우리가 많은데 경력은 많은데 근데 못 뚫는 거예요 이게. 네, 네. 아, 이런 플레이가 나와서 대단합니다 이영호. 이렇기 때문에 요즘 페이스가 안 그래도 정말 강력한 이영호가 더욱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구성 선수 입장에서 온다면 빌드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테러가 걸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운이면 불운이겠네요. 네. 그러면 지난주에 이재동 선수가 정말 너무도 완벽한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 선수에게 진짜 한없는 무기력을 안기면서 이겼잖아요. 진짜 압도적인 모습. 그걸 보고 이영호 선수가 오늘 경기를 준비한 것 같네요. 네. 자, 구성은 역시 한번 나갔습니다. 나름 투스타라 레이스. 아 뭔가 준비 많이 했는데 가보자마자 절망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네. 완벽 데뷔가 됐습니다. 아 정말 이영호 선수의 방금 플레이는 그 자신감에 찬 플레이와 더불어 완벽했다는 네.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투팩토리에서 아머리를 뭐 진 듯 정도 이런 정도까지야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영호가 마침 뭐 그런 쪽으로 갔는데 구성훈이 투스타였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뭘 난리야. 근데 진짜 레이스 딱 도착했을 때 이영호가 갖춰놓은 병력들과 예, 이런 그 건물들 예, 이런 뭐 기반 시설들 이런 거 딱 보면 보자마자 느꼈어요. 이거는 레이스 기다렸구나. 네. 투스타 예상하고 했구나. 예, SCB 정찰도 안 보낸 선수가 완벽하게 투스타를 예상하고 딱 기다린 플레이. 옛날에 송병구 선수가 리버 캐리어 갔다가 리버를 기다리고 있던 그 골리앗을 그냥 맞췄던 예, 그리고 막 예,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성훈 선수 예, 그때 그 송병구 못지않게 지금 충격에 비탄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모든 것이 완벽히 봉쇄됐고 뭐 해본 게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조 그룹 B를
경기도 역시 이영호 선수가 3승, 그리고 김영호 선수가 6승을 기록하면서 네, 마무리가 다 제경기 나왔습니다. 이제 제경기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조, 자, 그룹 C로 넘어갈 텐데요. 연보성과 신동원의 대결입니다. 신동원, 연보성을 잡으면 이재동, 신동원, 연보성이 3자 대경기를 펼치고요. 연보성 선수가 3승을 하게 되면 자,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연보성 선수 어떤 경기 펼칠 것인지 잠시 후 양 선수들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스트 매치업 신동원 대 연보성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16강